꽃말려지 잠깐만 놓을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후드가 전제로 까먹을 수도 있다. 콧물질을? 만주인 줄 알고. 야, 야 오늘 알차다 알차. 재밌겠다. 알차 알차. 저 눈이 저게 300안이잖아. 희민이는? 또 안 좋은 거 있어. 또 다 얘기한다. 희민이 눈이라고 하지 마. 희민이잖아, 희민이 눈. 아니야, 걔는 눈동자가 작은 거지 300안은 아니야. 눈동자가 작은 게 300안이지. 걔는 400안이지 300안은 아니야. 빈펄 대 빈펄. 호민형이 그랬어. 호민형이 어? 그랬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정수리 빈펄이라고. 자 화면 넘깁니다. 자 2시입니다. 아 요거 아니야.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저거. 네. 그 첫 번째.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채팅창만 없어도. 넉넉하게 쓸 수 있어 사실. 네 명까지도 쓸 수 있어.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 통천 왜 이렇게 이쁘냐고 지금. 통천 달걀 귀신이냐고. 이거 지대로 가렸죠. 에. 아, 통천 거의 무슨. 대비해? 아니 혼자 색깔이 다르잖아. 아, 색깔이 다 너무 눈부셔. 아니 이게 이뻐서 눈부시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눈이 부셔. 너무 세. 그거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맞춰진 것 같아. 카메라가 그 일본 그 가부키 공연하는 네.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까매져가지고 예. 우리가 너무 까매서 요거를 잠깐만 좀 만져볼게요. 카메라가 나를 중심으로 색을 잡은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를 중심으로 봐줬으니까 날라갔지. 아. 또 검은 거 어두운 색을 입으셔가지고 네. 더 대비를 노리신 건가요? 아, 요리도 저도 아이보리색 입으려고 했는데 작가님 딱 입었는데 예. 저도 아이보리색 입으면 작가님이 묻힐까 봐서. 아니 나 내가 묻힐 거를 걱정했어? 네. 자 아무튼 요거 예. 위치를 좀 예.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 쪽 갈까요? 어. 땡겨? 아니 너는 가만히 있고.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네, 좀 넉넉하게 씁시다. 자 오늘 왜 모였죠?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아 인사하세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배도라지 3대장 중 황금미르 공식 대인배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소인배가 집에 이런 데서만 그 황금미륵이라고 하고 딴 데 가서는 말 안 해. 아 해. 예? 해요. 했다고? 예. 작가님한테 전화해봐. 유키지 작가님한테. 아니 전화하지 마세요. 왜 안 하냐고. 왜 하라고 하니까. 안 돼 이제 못 가.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옷장수 통닭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빈폴 공식 모델. 침착맨이요. 야 동생은 옷을 팔고 네. 오빠는 옷을 저기 모델이고 네. 와, 둘 다 파네 옷을 파네.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우리 의류업계 종사자 의류인이네요. 네. 의류죠 의류. 야, 유통. 아, 침통남매 유명하죠 의류업계에서 침통남매는. 알아주죠. 또 그 양말. 예. 아유 덕분에 우리 어깨 양말 양말 큰발 됐어요. 큰발 됐어. 양말 어깨 큰발 됐어요. 양말이 큰발 됐어요 덕분에. 예, 예. 아무튼 오늘은 빈폴 이제 그 홍보 때문에 나왔고 예. 이게 2022년 가을하고 이제 겨울에 네. 이제 또 우리가 멀리 봐야 될지 좀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항상 모르죠 사실. 그렇죠. 예.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뭐가요? 뭐가 안타까웠어요? 뭐겠어요?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을 잘 못 입어. 꼬라지가요? 옷을 잘 못 입어서. 네, 아니 근데 예. 저는 뭐 제 거 옷을 드리면 항상 예. 그것만 두 분이 입어주시니까 너무 기쁘긴 했는데 네. 이번에 오빠 거 화보 나온 거 보고 네. 진짜 놀랐어. 아 나도 놀랐어 사실. 와 이게 진짜 옷 입었다고 이렇게 선녀가 되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네. 이제 40대 아닙니까? 네네. 40대는 좀 그냥 차분한 거 입어야 돼 사실은. 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는 거 보고 그 진짜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차분하다는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경쾌한 옷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다른 거야 다른 거. 네. 자 아무튼 예. 경쾌하게 예, 입어야 예. 돼 우리는. 그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할 건 뭐냐면요. 네. 이제 가을 겨울에 네. 아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이제 남친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 남친룩을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자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우리가 제시한 남친룩을 네. 권해보는 거예요. 네. 빈풀 의상을 통해서. 근데 네. 말이죠. 네. 집창맨님 남친룩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뭐 남친룩 예. 뭐 그냥 어? 예. 헐렁한 거 아니야? 헐렁. 아~ 헐렁한 게 남친룩 아니야? 모르네. 남친룩 모르네. 뭔데? 남친룩이 뭔데요? 내 남친이 예.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옷이요? 그냥 꾸안꾸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맞아. 그래, 근데 그 말한 게 비슷하네. 아니 헐렁한 게 뭐 꾸안꾸야. 헐렁한 건 아니야. 근데 헐렁한데 안 그지? 뭐 뭐라 그러지? 헐 헐한 헐 비슷하지. 헐렁하게 입었지만 입었지만 사실은 안 헐렁하게 이런 것도 사실 다 신경 써가지고 입은 거지. 그 비슷한 뜻 아니야? 그러면 작가님은 작가님 남친이 어떻게 입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소리야? 남친룩이야. 바로 찍어버리네. 바로 찍어버리네. 네. 안 참지? 아 여자라고 생각하고요. 아, 여자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남친룩이 그거랑 네.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 남친 네. 짤하고 그 짤. 사실 그 연예인들이 사복 패션 있잖아. 네. 있지, 있지. 네. 뭔가 좀 댄디하면서 깔끔하게 입은 그런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댄디. 아. 사실 내가 좀 그렇게 입고 싶거든. 사실 나도. 댄디하게. 네, 예, 예. 근데 댄디 뜻이 뭐예요? 되게 약간 좀 포멀한 복장을 댄디하다고 하지 않나요? 댄디는 제가 알아요. 그 서울 깍쟁이 같이 입는 걸 댄디라고. 아, 서울 깍쟁이. 댄디가이. 예, 예. 서울 깍쟁이들 네. 있잖아. 돈 잘 안 빌려줄 것 같이. 지금 이거 아니야? 어, 네. 돈 잘 안 빌려줄 것 같이 입는 걸 댄디하게 입는 거라 그래. 아, 근데 되게 부자 같아 지금. 예, 이거 재킷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저 재킷 이제 자주 입으려고요. 아니 어제도 밥 먹고 나서 자기 혼자 재킷을 막 혼자 막 입고 아, 있더니. 아 진짜? 나도 이제 재킷을 입고 다니니까 막 혼자 막 이러더라고. 아 눈을 떴구나. 패션. 어제 했던 말 그대로 했네 생각해보니까. 내일 오늘 입어야 돼가지고 한번 입어봤죠. 근데 이제 재킷 입으려고. 이것도 이게 좋아해. 나 이제 이거 거의 그냥 옷. 아니 옷이 아니고 뭐지? 피부? 가죽 피부. 거죽. 근데 그 표현 아세요? 실패한 남친룩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실패한 남친. 남침룩. 아. 어 약간 이제 꽃잼이 되는 거야. 잘못 입으면. 남침룩. 어.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예예. 예. 재밌다 이거. 실제 있는 말이에요? 실제 있습니다. 남친 룩이라고 이제 올렸는데 지어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남친 실제로 룩으로.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으면 있기에는 너무 재미없는데. 아니야 이거. 그래요? 원래 있는 거야? 그럼 있어. 이게 원래 언어라는 게 말이죠. 네. 재밌어야 돌아요. 그죠? 네. 재미없으면 안 쓰잖아요. 아, 저한테 예. 괜찮았어요. 남친 아, 룩에서 말장난한 게 남친 룩이잖아요. 아, 재밌었어요? 그럼요. 네, 괜찮던데? 어 그래? 내가 이상한 건가? 네. 네. 요즘 너무 박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좀 박하나 보다. 네. 남침룩. 네. 잘못 입으면 남침룩이 될 수 있다. 남침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침룩은 아 제가 생각하는 남침룩은 그냥 헐렁헐렁.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네. 양복 이런 거 안 입잖아. 데이트할 때 헐렁헐렁. 근데 헐렁헐렁. 아주 좋은 시각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남침룩을 설명할 수 있는. 한번 볼까요? 예. 아주 좋은 게 근데 딱 있어요. 설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돌려주시죠. 예. 요겁니다. 아 이건 남편 옷이잖아요. 지금 이 옷이지? 예. 이 옷 되게 좋아한다 이거. 그래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입는 순간. 새로운 때가 되니까. 왜 이렇게 기발랄하게 그때? 빈포를 그 연기를 못 해가지고. 그 중에 걔 중 잘한 거를 올린 거니까 떨어진 거는 뭐 빈포를 엄청 트위드 재킷을 제대로 입다. 트위드 재킷을 한 번 더. 나 잠깐 이거 멈추고 싶은 구간에서 멈출 수 있어요? 네. 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네. 나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디요? 이런 옷. 그 다리 밑으로 찍는 거. 나 여기. 나 이거 할 줄 알았다. 왜 이게 왜 치명적이었어? 이게 보통 액션 게임 할 때 내가 죽었을 때 나 죽인 놈이 이러고 있거든. 좀비... 아 이거 그거예요. 예? 스타리그 그 서지훈 씨. 아 그래요? 서지훈 선수 옛날 이렇게 발로 빵 밟는 거 있어. 아 그건데? 그렇구나. 네.
어쨌든 남친 이게 남친 룩 남친 짤이라는 거죠. 어 이래 좋아. 그래서 네. 아무튼 이런 겁니다. 네. 아 근데 옷이 진짜 날개네요. 이게 남친 룩이다. 그러면 저기서 딱 다 코디를 해서 그냥 준 거지? 오빠 사이즈에 맞게? 그쵸. 뭐 입으라고 하면 입고 뭐 벗으라면 벗고. 그 저 옷이 이 옷이에요? 네. 그 자켓은 그날부터 계속 거. 입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거의 매일 입고 있긴 하지. 이거 다른 거 같아. 그 저거랑 조금은. 아 그래요? 어. 똑같은 거 좀 색깔이 좀 달라. 색깔이 좀 아니 달라.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 어. 근데 이거 이제 앞으로 봤어, 이거. 앞으로 내 교복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중요한 일 있으면 다 이거 입고 가. 어, 난 이제 앞으로 뭐 하면은 뭐 부르면은 아 요거 아니야. 저 이거 바꿔 주세요. 근데 이 옷이 그냥 보통 때도 입기 좋고 뭐 결혼식이나 뭐 약간 좀 차려야 할 때도 그냥 무난하게 입기 되게 좋다. 괜찮네. 맞습니다. 요즘 결혼식 막 양복 딱 그 깔짝 이렇게 잘 안 입잖아요. 어, 막 넥타이까지 딱 하고 대충 자켓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네. 하면은 좋을 것 같고 통닭 천사님이 생각하는 남친 룩이란 무엇이다? 일단 설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근데 잘생겨야 설레이잖아요. 그렇긴 해요. 박보검이나 예. 송강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예. 송강? 그 사람들이 양산방? 입으면 아니야 그 송강 아니야. 급시우 송강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무거나 입고 찍어도 남친룩이 되긴 하는데 예.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남친룩은 설레어야 되는 거야. 아~ 예를 들면 가을 겨울에는 니트. 아 그런 거. 약간 포근포근하면서 안기고 싶은 뭔가 그런 맨투맨보다는 니트 약간 이런 느낌. 아. 그 니트에서 약간 섬유 유연제 냄새 살짝 날 것 같은. 살짝 나면 완전 베스트. 아. 근데 만약에 남친인데 그 저지를 입고 왔어요. 저지? 저지요? 저지를 입고 저 2002년에 유행했었거든요. 다 저지를 입었어요. 각 아디다스 나라 이런 각 거. 나라 저지들을 입고 다녔어요. 막 캐나다에서 빨간색이고 그 막 컨셉 각 나라 컨셉. 그 저지는 좀 약간 남친 눈에서 좀 제외가 될까요? 좀 포근포근한 느낌은 아닌데. 05학번 이즈백처럼. 어. 약간 남친룩이랑은 멀죠. 네. 그냥 멋쟁이는 될 수 있는데 남친룩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 집업 후드는요? 집업 후드요? 네. 집업 후드인데 니트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포실포실한? 이것처럼. 이것도 아, 여기는 예. 면인데 이 부분은 예. 지금 니트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바람막이는 어때요? 바람막이요? 바람을 그렇게까지 막아. 가죽 잠바는요? 가죽 잠바 멋있죠. 가죽 잠바 괜찮아요? 어, 거죽은 괜찮을 것 거죽은 같아요. 거죽은이죠. 바람막이는 네. 좀 약간. 근데 그 개파카라고 하나? 아세요? 그 개장수... 야상같이 생긴 거? 그 지금 작가님 예. 바지 색깔 같이 아, 예, 예. 생긴 그 예. 이렇게 긴 야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안 돼요? 왜? 왜요? 그거 좋아하는 남자들 많아.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예. 여친들은 안 좋아해요. 왜요? 아, 어그부츠 같은 거구나. 남자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아, 남자들은 싫어하잖아. 아, 남친룩이니까 남친룩이라는 거 자체가 여자친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남친룩? 그래서 남친룩이 된 건데. 아. 그러면 그거 그쵸? 만약에 야상 입으면은 네. 여친 어그 한번 신을 수 있게 서로 쌤쌤 그쵸? 이용권 한 번씩. 근데 그냥 어그 신을 수 없고 치마 레깅스에 신을게요. 치마 레깅스. 레깅스인데 치마 달려 있는 거에 어그 신을게요. 아 그거 왜 신는 거야? 따뜻해서? 따뜻하고 편하니까 아 그리고 남친룩 남친짜 기준이 있어. 뭐? 내 인스타에 올릴만 해야 돼. 아 같이. 아 그러니까 못 입으면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옷을 못 입었어 너무. 그럼 안 올려. 근데 사랑하면 예. 그 콩깍지 같이 있잖아. 아 그렇죠. 누가 봐도 구려도 그 올라갈 수 있잖아 충분히. 벗겨지는 거 아니야? 아, 그 콩깍지가 벗겨질 정도의 패션이 있다? 있지! 남친룩! 남친룩! 그렇죠 그렇죠. 그 땡스타나 아, 인스타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네. 그 패션이어야 된다. 아. 그렇죠. 자 아무튼 요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빔폴은 답을 알고 있다. 빔폴은 알고 빔폴 있죠. 사이트에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볼까요? 예. 제가 또 사이트 재밌던데? 제가 또 모델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아니에요. 예. 이럴까요? 이제 됐어요. 예. 아주 좋아요. 자, 빔폴 사이트인데 예.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어우러져 있죠? 함정카드가 하나 있어요. 아 잠깐만. 늙은이 하나 있다. 늙은이 하나 있다. 아니 함정카드가 하나 있어요. 모르겠는데 왜. 아니 이거 입고 찍었다. 여기. 모르겠는데 왜. 아니 섞여 있어. 지금 고양이들 다섯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개가 있다고. 아니 모르겠어. 여기 밑에 많다.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 야. 어디, 아 어디? 다르네. 아 다른 거 다르네. 아니 근데 말하자 다르다고. 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 다섯 개 옷 중에서 가장 비싼 걸 또 착장을 하고 계시네. 아. 오빠, 근데 네. 오빠가 진짜 그 옷발이 산다. 뽀대 난다.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그 비율이 예. 다른데요? 본인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요? 저 사람들 아, 저 다른 모델은 얼굴이 이만하네. 어. 아유. 저 아마 저도 많이 보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추어가 이 정도면 했지. 선방한 거지. 컨텐츠도 이 정도면은 네. 힘든 거죠, 사실. 네. 보면은 침착맨 착용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네. 제가 그 아, 그러네요? 광고했을 때 입었던 것들은 착용이라고 써는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써는 줄 알아요? 저 위에 돋보기에서 침착맨 검색하면 나오게 한 것 같아. 아 이거는 약간 쇼핑몰 사장님의 어떤 인사이트? 어. 아, 안돼. 어, 이미 봐봐, 잠깐만. 침착맨 그 치음만 쳐볼까? 아,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침착맨을 영어로.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침 한타로 그냥 치듯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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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한타로 아니. 치듯이 침착맨을 아. 써보라고. 이 완성이 됐죠. 아 클락스라는 다른 브랜드 있어요. 이 월클병 걸렸나봐. 이거 아, 어떻게 분명히 나와가지고 이거. 어. 그 정도는 침, 아니... 이거 침착맨 쓰다가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있어. 저 신발 뭐 있어. 아, 그래? 침착맨 쳐볼게요. 자, 침착맨 쳐보세요. 예. 와 이것만 해도 나와. 사탄 드렸어. 침착맨 치면은 나올 오. 수 있게끔. 이게 전부 다 침착맨이 아, 착장했던 거야? 야. 와. 맞다. 어, 밑에도 함정 카드가 하나 있어. 아래줄에도. 어디. 개가 다섯 마리인데 한 번인 고양이야. 아, 그러네. 어. 이거는 이거 대본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대로 나오나? 네. 아니 저게 근데 이게 잘 나와서 그냥 썼나 봐. 아 저게 A컷이었나 보다. 저거 조명 저거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그게 예. 딴 거 의식해서 찍은 거보다 이게 더 잘 나왔어. 어떻게 저게 손이 나왔지. 근데 진짜 표정이 웃기다. 너무 무서워. 어. 아니 그러면 본편 찍을 때 얼마나 표정이 안 나왔으면 저거 썼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건 안 쓸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못했으면. 그리고 대가리 좀 안 줄여주셨네 이건. 대가리라니요. 내 대가리. 이 앞에 세 개랑 대가리 이 정도는 맞춰주세요. 아 부탁 좀 드릴게요. 어, 나는 아, 근데 일반 사진은 괜찮아요. 근데 이건 모델이잖아. 이 사진 중에서는 맞추죠. 저 왼쪽에서 두 번째 민폴맨 그린 럭비보이 카라 풀어버 저게 제일 예쁘다. 아, 교포 같죠? 좀 약간 교포 같지 않아요? 그거 약간 제일 많다. 영국의 약간 유학 간 애 같아. 왼쪽은 그 신세대 주임님. 약간 그 기안팔사 공장인데 일단 직장은 거기서 약간 신세대 주임이야. 신세대 주임. BMW 타고 다닐 것 같이 생겼어. 리스로. 그러니까 리스로. 사장님 조카. 사장님 조카. 이런 거. 아 이거 차이가 있네 실제 모델. 야 근데 저 니트의 수트 멋있다. 니트의 자켓 멋있다. 아 요거 어. 엄청 포멀하다 저 진짜 멋있다. 와 색을 어떻게 저렇게 썼냐. 대단하다 진짜 코디 팀이 대단하네. 코디 팀이 대단하대. 아 근데 진짜 이거 썼다는 게 진짜 너무 웃긴다. 아 얼마나 표정을 못했으면은 팔이 나오는데 지금 모델 네. 옷 사시네. 옷을 가려도 그냥 쓴다는 거 자체가. 아니야 그래도 위에 하나 더 있네. 아, 에이커. 아씨 골 때린다 이거. 뭔데 이게? 아 이거 특히 이 안에 이 핑크. 그러니까 들어가봐. 클릭해서. 얼마나? 아, 그 또 다른 사람. 이런 느낌이야. 상큼하다. 아, 이런 느낌이야. 이게 프레임이 달라요. 모델분들은 뼈가 널찍널찍해. 네. 이게 좁직좁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굴이 작고 어깨가 넓고 좀 가늘고. 그치. 근데 그 표정 참 좋다. 그러니까 썼겠죠. 표정을 이렇게 한 걸 텐데. 뭐 자랑스럽다고 계속 넣어 이것만. 아 이게 훨씬 더 잘 나온 게 있는데 내가 앞에 차지하고 있는 게. 오빠 근데 나 진짜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될까? 예. 네, 네. 그러니까 해도 돼. 모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이 착장은 오빠가 훨씬 낫다. 아. 저 그냥 저, 아 이러지 마. 저 왜요? 아, 청 남방에 자켓까지 입으니까 훨씬 낫다. 아 모델이 자켓이 없어서? 아 근데 안쪽에 저 파란색 약간 보이는 건 참 좋네요. 참 잘 입었다. 저게 더 사긴 사네요. 아 그냥 자켓 안 입어서 그런 거야? 예. 또 보자. 너무 재밌다. 이게 빈폴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친 룩을. 그 내려봐요. 좀 또 있어요? 아 나 저거 제일 열받았어. 저거. 이거? 그거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제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네. 치명적인 그렇죠. 표정을 지어야 돼. 아, 일단 한번 크게 보여줘요, 저. 디렉팅이 어떻게 들어와요? 표정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떻게 예. 하시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 그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좋은데 일단 안 좋다. 가르치고 안 좋은. 안 좋은데요. 아, 그것도 좋은데요. 침착맨님이 이런 거 잘 안 입으시잖아요 평소에. 이런 어떤 이렇게 자켓이나 이런 거 안 입잖아요 니트나. 근데 자 안 어울릴 줄 알았지. 하지만 봐봐 나 이렇게나 멋져. 아 성공을 주시는구나. 표현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가만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렇게 찍고 했던 게 눈빛을 막 눈빛 연기 같은 걸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나는 멋져 이런 느낌. 어, 나는 멋져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입이 어. 조금 네. 그게 됐네. 실쭉하네. 그 이 친구가 이제 연기에 들어가면은 네. 생각이 많아지면서 맞아요. 입이 저렇게 모이거든요. 작게 네. 옹졸하게 그 입이 약간 있네. 그리고 요거를 하잖아요. 제가 이 하기 힘든 걸 이렇게 하면은 한 예. 30분쯤 지나면 짜증을 내요. 진짜. 아.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돼. 혹시 그 표정이 나온 사진도 있을까요? 그런 이제 없죠. 아, 그건 없군요. 표정을 지은 건. 아. 근데 이제 최대한 그 근데 와가지고 찍기로 했는데 와가지고 아 싫어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것만큼 꼴보기 싫은 게 없지. 그렇죠. 근데 그 표정에서 이제 묻어나오죠. 이제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얼굴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감독님이 되게 고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 모델들 막 잔뜩 찍다가 나 같은 아마추어 데리고 이거 결과물 내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아 근데 사진 잘 나왔다. 지금 저 자켓 또 이 자켓. 요거 안 맞나? 어 저 저건 이거 아니야? 같기도 하고. 진짜 마음 속 들었나봐. 잘 모르겠네. 어, 내가 모델이지만 잘 모르겠네요. 색이 깃깔난다. 아 색깔 이쁘다 이거. 색깔 이쁘다. 모델이 더 멋있는데. 아 그 자기 퍼스널 컬러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네. 본인들 퍼스널 컬러 아세요? 저요? 네. 저는 근데 베이지색 이런 건 안 맞더라고요 저랑. 저 이거 체크. 체크. 아 그 침착맨 저거 어울려. 패턴이 있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 나 퍼스널 오빠, 컬러는 체크. 오빠 밝은 색깔이 잘 어울려. 웜톤, 쿨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몰라요. 웜톤이지 침착맨은. 몰라는. 어, 뭔지. 하긴 한데. 난 이거. 어, 저 사진 좋더라. 난 이건데. 어, 밝은 색이 잘 어울리네. 나 남친인데. 저 남친 해도 될까요? 이거? 이거 진짜? 저거 네. 진짜 잘 나왔는데요. 그 위에 거? 이거 이거? 어. 야. 그거 잘 나왔네. 그리고 그 이쁘다. 그 왼쪽 사진 좋더라. 그럼 이거 뭐? 왼쪽. 아, 나 그러면 나 퍼스널 컬러다 이거네. 하늘색. 어, 하늘색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왼쪽 거 좋은데? 이거? 어, 그거. 아 형이 좋아하는구만 이 자켓을. 형이 좋아하네. 이것만 골라 해서. 형이 좋아하잖아. 아니 사진 분위기가 좋다니까. 아까 형이 아~ 좋아해 지금. 아,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예. 그 동영상에 나온 거고. 예. 요거는 이제 스틸컷으로 따로 찍은 거야. 아 그렇구나. 좀 다르잖아요 이게 조명이 그죠. 어, 네. 오빠 그 똑같이 입혀놨네 여기. 어디? 맨 끝에. 어. 아 저 저기랑. 씨 비교되잖아. 다른 소주? 느낌인데요? 그러네요. 야 이게. 참 옷이라는 게 신기해. 아, 제가 입으니까 근데 되게 젊어 보인다. 싸나워 보인다. 응? 30대 중반 같아. 초반, 초반. 초반 같아. 중반? 중반 한 거 한 네 살 까였네요. 좀 많이 더. 다섯 살. 초반 같아. 초반 같아. 나 이 주임님도 나쁘지 않아. 아, 나, 주임님? 어, 괜찮아. 나 하늘색이네. 퍼스널 컬러. 그러니까 만약에 오빠였지? 저 안에 아, 100% 이거 입었을 다르다? 거라고. 잠깐만 다르다? 같은 옷이야? 어? 아 안에 이너가 같네. 다르다? 이너가 같아. 아니야 밖에도 아니야, 같아. 밖에도 같아? 왜 아니, 바지까지 같아. 주임이 바지까지. 아니잖아. 이 주임님인데 주임님이 아니잖아. 어, 주임이 아닌데? 어. 여기 유럽 느낌이 나는데? 어. 유럽 사람 아니야? 여기는 약간 주임. 시화공단의 느낌도 좀 나고. 그러니까 오빠가 평소에 입었으면 100% 이거에 입었을 거라고. 어. 검정색에 저 남색을 입었으면 또 칙칙해지는데 어. 저 밝은색 입으니까 훨씬 경쾌하고 이쁘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무채색만 고르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무채색 너무 고르면 안 되긴 해. 맞아요. 안겨. 칙칙해. 안겨. 칙칙해. 그러니까 네. 잘 그 매칭을 못 해가지고 자꾸 막 맞아요. 무채색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네. 더 칙칙해져요. 예. 네. 이렇게 한번 그 치명적인 표정 한번 보시고요. 뭐 어때? 나 안 어울릴 줄 알았지? 아, 이거 잘했는데? 어? 이거 표정 괜찮은데? 입꼬리 그 포토샵을 좀 지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이거 내릴 수 있거든. 네. 발발발 사실은 막 떨고 있던 거 아니야. 막 계속 표정 지어가지고. 어, 이렇게 바라바를? 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한 몇 분 찍었어요? 꽤 오래 찍었어요. 하루 동영상하고 스티커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막 워킹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막 그리고 그 네. 화면 바꿀 때마다 카메라를 또 세팅을 해야 되니까. 워킹도 해야 되고. 되게 진귀한 경험이었겠다. 그쵸. 그거 언제 또 옷 모델 하면서 느낀 게 아 나는 모델 하면 안 되겠다. 왜? 그 다른 사람의 소중한 그 기회를 뺏는다. 기회를 뺏는다. 잘한 사람 해야 된다. 항시 그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오는 결론. 그 워킹 할 때 사람이 그냥 걷잖아 원래는. 근데 걸어야지.
하고 아, 걸으면은 삐걱거려 삐걱거려 뭐 이렇게 되잖아. 막 왼발 진짜 걸어야지를 생각 안 하면 못 걷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무슨 에반게리온 조종할 때처럼 걸어 해서 걷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걷지? 어차피 이게 있으면 화면 못 쓰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에반게리온처럼 부터 그러니까 그 에반게리온 보면은 얘가 딱 연결이 된 다음에 걷는다 걷는다 해야지 걷잖아. 궁 하고 그것처럼 이제 워킹을 하면은 내가 걷는다는 생각을 하고 걷지 않아요? 그럼 이상해지지 않아요, 좀? 맞아요. 좀 그죠? 어색해지죠. 근데 네. 말을 안 하면 출발을 못 하잖아 또. 그것도 그래서. 그래. 걷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 이게 모델이 대단한 거야. 맞아. 자연스럽게 하라는 게 제일 어려운 주문인데 자연스럽게 찍잖아. 맞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말이야. 여기서 이제 빈포를 제시하는 네. 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남친룩의 어떤 느낌들, 느낌들. 아주 포근포근한 느낌, 그렇죠? 그 또 약간 인스타 감성도 좀 있고, 네. 그렇죠?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약간 말쑥한데? 말쑥한데 느낌, 좀 약간 멋쟁인데 이런 느낌. 그렇지. 자 이렇게 좀 알아봤고, 저 그리고 이제 그 빈폴 모델은 너무 재밌었고 배려하에 열심히 잘 찍고 즐겁게 찍었지만 모델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델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과물 나올 때는 재밌어. 아 어디서 봤어요? 봤어요 하면 재밌어. 아니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패션 화보처럼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걸 딱 보면 기분이 어때요? 민망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좋습니까? 오그라들죠. 오그라들어요? 만약 막 버스 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버스 정류장에 막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뭐 막 외면해요 일부러? 아니 뭐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내 목소리 내가 듣는 느낌인가?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오그라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호들갑 떨면서 막 이러진 않아. 막 염병을 떨면서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유 참 그냥 보면서 이런 거죠. 참, 참 어색하다. 어색하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빈폴에서 아 2023년 여름에 한 번 더 하시죠. 이렇게 하면 하나. 아, 그런 뭐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면은 당연히 이제 한다. 노력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지만 모델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하지만 즐거운 체험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예. 풀기였고 날씨가 슬슬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을이 스킵이 됐잖아요. 예. 바로 이제 겨울로 오는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겨울 되면은 이제 보통 롱패딩이나 뭐 하나 정해놓고 주구장창 입잖아요. 맞아요. 하나만 그냥 뚫릴 때까지. 옛날에 기아팔사 작가님처럼 예. 그 자취할 때. 네. 근데 보통 이제 살다 보면은 좀 꾸며야 될 때도 있고 예. 네? 데이트도 좀 해야 되고 네. 아니면은 뭐 중요한 자리에 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저기 옷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은 예. 계속 옷들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있는 게 왜 있냐? 저희들이 한번 입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음 작가님과 제가 네. 남친룩 대결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저 많은 옷 중에 네. 매칭을 해보는 거야. 애 아빠들끼리 남친룩 대결이라니. 아 웃기다. 아직도 치명적인가? 아, 남편룩이라고 지금. 치명적인 남편 결혼. 우리는 아직도 치명적인가 아닌가를 예, 예, 예. 통천님이 아무래도 패션업계 종사하기 때문에 채점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짜로 혀를 거르고 하셔야 됩니다. 예. 저 무조건 저 예.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그냥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예. 각자 거 해주죠. 그러니까 입고 나오면은 우리 둘이 하고 제가 하면은 두 분이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한번 매칭을 해볼 텐데 이 수많은 옷 중에 어떻게 매칭을 해가지고 남친룩이 되는지. 요거를 가까이 가져올까요? 가져올까요? 아니 그 카메라도 올려야 되고 한번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서서 해야 돼. 아 서서 해야 돼. 이분은.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고 네. 통천님이 매칭을 한번 해서 한 번 더 입어보고. 알겠습니다. 아 통천 코디. 그러면 첫 번째는 작가님들이 알아서. 알아서. 아 스스로. 그래서 저 카메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밌겠다 재밌겠어. 이동. 자 이제부터 서서 합니다 서서. 네. 저도 이거 빈폴 레이디스. 근데 밑에는 매워. 나오세요. 네. 야. 뭐 건든 거 아니야? 가볼까요? 조금만 아프다.
뿌얘졌어 지금 아니 이게 우리 왜 이렇게 뿌해? 핑거에 옷이 너무 많아. 이거 왜 초점을 못 잡니? 이거 셋이 옮겨야 돼. 이거 옷이 무거워갖고. 아니 뭐 고정으로 바뀐 것 같은데? 오토포커스가 아니고? 틀렸나 봐. 됐다. 됐어? 됐어. 앞으로 당겨? 진짜 무거워. 당겨. 진짜 무거워. 같이 들어야 돼. 같이 들어야 돼. 셋이 같이 들어야 돼. 그러면 둘, 셋. 그럼 되죠. 그러면. 아, 됐습니다. 아, 이렇게 있고. 예. 어. 이거는 좀 앞으로 이거는 치울까요? 네, 치우세요. 더 당겨요? 마이크 좀만 더. 더 당겨요? 네? 아니.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안 당겨요. 뭐야? 채팅창 어디 갔어? 어떻게 하는 거야? 꺼졌나 봐. 아까 클릭 돼가지고. 자, 자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주호민 작가님부터 한번 골라보실까요? 네. 일단은 말이죠. 저는요. 키가 이제 좀 작은 편이잖아요. 네. 168, 네. 9,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내려가면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나 여기도 짧은 걸 좋아해. 아. 어,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말이죠. 크롭 도전? 아, 이거 여기다 넣어야 돼. 왜냐면은, 뒤에서 나오는 건 거의 못 들어가. 네. 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디 보자.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어 털? 똥도 있다 똥. 똥이라뇨? 똥 입어 똥.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 이거 입어야지. 똥 이쁘다. 똥 입을 거야? 어. 난 똥. 낙엽색이 있는 낙엽색. 자. 나 이거. 나 이거. 초록? 나 초록이? 이거 아까부터 아, 탐났어. 근데 초록이 소화하기 힘든데? 나 이거 아까부터 탐났어. 초록이 소화하기 힘들어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 초록이. 어 나 이거 좋아. 어, 바지 쏙 들어. 바지는? 바지는 좀 밝게 가야 될 것 같아. 바지는? 청바지. 더 밝은 거 있다. 레알 밝은 거 있다. 나 이걸로 가. 백바지로 가. 오. 이렇게 가. 이렇게. 와. 어 괜찮은데? 괜찮잖아 이거. 이거 옹냥이 룩인데? 나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옹냥이로? 어, 옹냥이로 갈게. 아, 옹냥이로. 어, 오케이. 오케이. 옹냥이로 갈아 아니 어떻게 한 번씩 갈아입을까? 아니면 전체 갈아입고 한 명씩 딱 등장. 그러면은 작가님 출발. 아, 출발. 갈아입으세요. 갈아입으세요.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난 또 갈아입을게요. 어. 나 여기서 갈아입을까? 예, 네, 괜찮은데요? 어?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예. 네. 아니야. 보일 수도 있어. 다리 부분 보이는데? 어. 싫다고 채팅창이야. 밖에서 갈아입으라며. 자, 저는 이제 똥 한번 하겠습니다. 똥 안에 뭐 입을 거예요? 안 입을 거예요? 안 입고. 안 입고? 안 입고. 아, 알겠어요. 똥을 안 입고. 좀 파였을 텐데 이망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괜찮아요? 오빠 지금 자켓 벗고 이거 말고. 거의 명치까지 내려올 수 있어. 응. 어? 아 지금 여기서. 이런 색깔 좋아한다. 똥. 이게 실이 길어서 되게 포근포근하네. 귀엽지. 이 귀여워. 봐봐. 이게 부실부실한 거예요. 얼굴 숨겨. 어 이렇게 부슬부슬해. 그래가지고 이거 입으면 도롱이벌레 된 것 같아. 어 잠깐만 밑에 하나 안 풀렸다. 저 도롱이벌레 변신합니다. 변신하세요. 어때요? 어? 느낌 있잖아. 괜찮은데? 어.
괜찮다. 여기에다가 일수 가방. 오빠 되게 멋쟁이 일본 사람 같아. 어, 일수 가방 딱 해가지고. 그걸로 할게요. 근데 맨살을 다 해야 돼 이거는. 아 알겠어. 그러면 오빠 인어는 안 고르고 이거랑 바지는. 뭐랑. 바지는 도롱이 했으면. 도롱이로 가는 게 맞지 않아? 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고를 줄 알았어. 도롱이. 이거 고를 줄 알았어. 이렇게 도롱이. 알았어. 아우터는? 어? 아 맞다. 아우터 안 입었잖아 호민이 형. 어. 아우터는 나는. 100% 그거 아니면 이거다. 뻔하죠? 아니 요거 나쁘지 않잖아요, 요거. 이거야? 도롱이. 어, 아 톤은 톤이네. 도롱이 이렇게. 그러면은 얘 안 입는 거죠? 네? 요건 안 입어. 이너 저건 안 입을 거죠? 안돼. 아니다. 위에는. 네. 너무 도롱인가? 너무 도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위에 아무도 안 입었어요. 위에. 위에. 위에 뭐야? 위에. 아우터 하나. 입었어요.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입으라고요? 그 코트나 패딩. 지금 이건 아니고. 이거 아우터로 안 치나? 아우터로 못 쳐. 못 쳐. 아, 팔 달려야 돼. 아, 알았어요. 버스 기사님이라고. 버스 기사요? 버스 기사라니요, 갑자기. 버스 기사. 버스. 어떻게 할게요? 버스 기사네, 도롱이. 아우터. 어, 나 입어. 어. 잠깐만. 오빠가 아, 마음 가는 걸로 해. 어, 나 이거. 미치겠다. 어, 이거 이쁘다. 바꿀기 해줌. 아, 안 돼. 나 도롱이가 좋아. 도롱이가 오케이. 이뻐. 겉에는? 얘? 얘로 해? 얘로 할게요. 도롱이에 바지를. 바지 골덴으로 가. 바지를 요걸로. 신바지 나도. 어, 신바지? 나 따라하네. 응. 따라생이네 완전. 좋다. 어, 아 좋다. 여기에다가 아우선 위에는? 위에는 여기다 깜장색이 하나 딱 들어가면 예쁘지. 이것도 깜 이게 깜장이야. 이거 전무. 예? 전무로 갈까? 전무. 전무 어때? 전무 호무. 이거 어때 이거? 뭐로? 이거? 이거 코치. 아 근데 체크잖아. 체크. 아, 체크는 안 돼? 형! 에? 형! 미쳤어? 사탄 들렸어? 아 왜 체크가 왜 안 되는데? 체크 아니야. 그럼 패딩으로 가. 나 이걸로 갈래 형. 이거 내고 이걸로 할게. 응. 알겠어. 아 일단 입고 와. 일단 입고 와. 이거 와서 입으면 되잖아. 알았어. 응. 형은 이게 입고 여기서 보여주세요. 바로 보여줘요? 아니 기다렸다 같이 할. 같이 해요 같이. 둘이 여기 있다가 나오면 예, 되겠다. 알겠습니다. 나 잘 찍는지 좀 봐줘요. 잠시만요. 아니 누가 버스 기사님 얘기해가지고. 20년 무사고라고. 아 근데 예. 엄청 신경 쓰. 잠깐만 말 생각해서 해. 대륙남 같아요. 엄청 신경 쓴 대륙남이요? 예. 네. 오늘 잔치가 있어. 아우. 죄송한데 그래서 겉옷을 위에, 잘 입으셔야 돼. 아 잠깐만 야. 아 이거 미쳤어. 아니 위에. 아 졸라 싫어요. 이게 대륙남 아니에요? 네. 아니 무슨 왜 그래? 아니, 진짜 위에 입을 거 갖고 온 거야. 아 어, 내가 입었던 거 입어 저거. 아니 빈폴 걸 입어야지. 아 그러니까 내가 입었던 빈폴 입으라고. 요거 할까?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유생. 아 근데 운동을 안 해서 이게 없어. 갈라지지가 않았어. 합성 같아. 지운 거 같아. 딱 여기 지운 거 같아. 진짜 변태 같아. 지금. 아 근데 많이 요거, 근데 요것도 느낌 있어. 있긴 있는데. 근데 진짜 남 눈치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아. 진짜 남 눈치 안 보는 부자 같아. 어. 돈이 진짜 많아 보여. 왜냐면 눈치도 안 보거든. 이게 남친 룩이야. 이게 남친 룩이지. 요거를 할까? 어 그거. 아니면 호민이 아까 입은 거? 그래 그거 괜찮아. 저기 줄이 하나 딱 잡아주거든. 알았어. 이제 진짜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구나. 저 카디건을 입기 위해서 망가지기 시작했구나. 작가님은 어떤 거 입으신다고 했죠? 아우터? 이거? 아우터는 이거 골랐어요. 그것까지 한번 입어보시죠. 왜요? 왜? 못 입을 것 같아? 참나. 와 진짜 따뜻하다 이거. 아 밑에 옷이 바지가 너무 덥나? 와 지금 더우시겠는데? 어 괜찮아요. 진짜 따뜻하다 이거.
이쁘다. 그러니까 처음에 옷을 저 가디건에 꽂혀가지고 저렇게 생겨. 저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작가님은 평소에 코트보다 패딩 입으세요? 저 항공 잠바 입어요. 항공 잠바.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 김풍 작가님이 선물해 주신 항공 잠바가 있어서 맨날 그거 입거나 아니면 이제 엄청 추워지면은 빨간 패딩 하나 있거든요. 그거 이제 맨날. 예예. 예, 그거 두 개로 이제 보통. 아 저는 위에 안 입어도 되겠는데요? 이게 남친룩인데요? 치명적이다. 치명적이야. 저 이걸로 되지 않을까? 너무 화이트. 바지가 좀 작은 거 같은데? 너무 힝힝 아니에요? 뒤 돌아봐요. 여기 봐. 뒤 돌아봐요. 아 너무 튀어나는데 이거? 엉덩이 봐. 근데 바지 사이즈가 네. 여기 아우터 하나 입으셔야죠. 네? 아니 이것도 입어. 아니 이거 채팅창에서 으악 나오는 게 진짜 개웃기다. 으악이 뭔지 알아? 뭐? 나 지금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극찬이죠 극찬. 네. 그 가디건 때문에 아 그거 하나 걸치니까 딱 완성되네. 뭐가 완성되나? 어? 아니 하얀색일 때 조금 이상했어. 아니 하얀색도 이상해. 자 이거 푸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는. 풀고 이거 여기가 바지가 네. 요거였으면 좋았겠다. 진한색? 바꿔 빨리. 바꿔. 어, 빨리 내가 골든 입으라 그랬잖아. 보기 충하다. 아, 골든 입자. 그래. 호민이 형 말 듣자. 어, 경쟁자인데 괜찮아요? 아이 그럼요. 나 이기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어? 아니 멋있는 게 중요하지. 이기는 게 뭐지? 한번 100대 맡긴데? 나도 슬슬 나가볼게요 이제. 네. 작가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나올게요. 나오실게요. 야 진짜 톤 잘 받으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처만 한마디 해도 돼요? 예, 해보세요. 네. 초록색이. 아, 초록색 자체는 초록색이. 너무 예쁜 초록색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초록색이 너무 예뻐요. 너무. 아니 왜? 선생님 너무 예쁜데. 아니 오면은 한꺼번에 예. 얘기하겠습니다. 예예. 예. 저는 위에 검은색. 예. 이거 아까 보는 거. 아 더워. 야. 아 한결 편하다 바지. 야 이거 한결 낫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급하게 이제 추운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가자 말려나. 춥지만 나가자. 가자 했어. 갑시다.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 맞아. 어때? 자, 갑시다. 요게 이제 캐주얼 아우터, 캐주얼 아우터고 요것도 캐주얼 아우터로 봐야 될까요? 괜찮네. 자, 이렇게 해서 쓱. 추우면 이제 쓱. 쓱 괜찮네. 자, 요게 워킹 한번 해야 돼요. 이거는 뒤에 있어도 될 것 같아. 뒤로 빼자.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하나, 둘, 셋. 좀 빼. 워킹해. 들어오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가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한 바퀴 네. 돌고 들어와. 들어왔어, 먼저. 내가 이거 BGM 깔아줄게. 자, 갑니다. 네. 빰. 빰빰빰 어때? 빰빰 안 어울릴 줄 알았지?
같이 둘이 자 이제 앉아. 자 서 있어. 자 네, 서. 점수 10점 만점으로 드려야 하냐면 별점 5개로 드릴까요? 고르셔도 돼요. 잠깐만요. 별로 할까요? 잠깐만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작가님 아우터 입으실 거예요? 안 입으실 거예요? 이걸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요 조끼로. 잠깐만요. 여기 잠궈야 되거든요. 별점으로 드려요? 아니면 10점 만점으로 드려요? 아 잠그지 말래. 별점. 예, 별점. 주 작가님부터 할게요. 작가님 예? 먼저 했으니까. 예. 별점 단 두 개. 예? 주문 작가님 두 개? 네, 다섯 개. 몇 개 만점인데요? 다섯 개 두 개. 그럼 영화로 치면은 추천 안 하는 투스타. 영화로 치면 신감기 줘야 버린데. 아니 왜 왜요? 일단은 죄야 버린데 왜 싫어해? 아니 굉장히 왜요? 클래식한 예. 코디예요. 셔츠에 니트 받쳐 입고. 그럼요. 네. 근데 작가님이랑 색이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초록색이 기가 막힌다고 하셨는데. 초록색은 기가 막혀요. 아. 네. 초록색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작가님은 사실 이 조끼 안 입는 이 코디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네.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저도 자신을 잘 모르네요. 그쵸. 그럼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예. 사실 바지 색이 더 어두운 게 훨씬 예뻤을 것 같아요. 회색이나 그럼 모든 걸 내가 다 잘못 선택을 했네요? 아니요 아니요. 따지고 보면 예? 그렇긴 해요. 이 색깔도 잘못 선택하고 네. 조끼도 입고 바지 색깔도 그래도 예. 그 옷에 예. 이 아우터로 눌러주면 예. 훨씬 이쁘더라고요. 아 이렇게요? 네. 예, 예. 얘가 눌러주니까. 얘가요? 초록색이 너무 돼. 쨍해서 한번 눌러줘야 돼. 아 이걸로 눌러줘. 한번 눌러주니까 훨씬 나. 네. 눌러주니까. 그러니까 초록색이 안 나오면 좋네. 초록색이 살짝 나오면 이뻐. 근데 다 보이면은 좀 그래.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다 가리네. 근데 얘가 카키니까 초록색 예. 입었을 때 너무 예뻐. 고급스럽고. 아 같은 그 살짝 이 정도. 네. 초록 동색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한 이 정도에서 주머니.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반절은 나오게.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이쁘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일단 작가님 이 전체적인 핏은 예. 아웃핏이 예. 굉장히 고급스럽고 따뜻해 보여요. 그렇죠. 네. 확실히 따뜻해 그리고 더 확실히 부자 같아. 확실히 부자 같아. 이 옷이 좀 부티가 나요. 부티가 나요. 왜냐면은 패딩도 광택이 촤르르 흐르는 게 부티가 나. 이게 그 되게 뭔가 그 되게 네. 있어요. 윤기가 좀 너무 반짝거리지도 않고 네. 또 너무 무광택도 아니고 반광택. 맞아. 근데 안습이 작가님이랑 컬러가 안 맞는다. 퍼스널 컬러가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2점? 네. 2.5점? 2점. 2점. 2.5점. 1.5 갈게요. 2.35 불쾌해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예. 2.0 아니요 1.5 1.5 깎였어요 방금. 아이 왜요? 아이 농담했어요. 2.0으로 갑시다. 네. 아, 2.0 졸라. 네. 여기 시장 바닥이에요? 예? 네? 얘 빈폴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침착맨. 네. 침착맨님은 보면은 네. 생각보다 너무 센스 있는 코디를 해버렸어. 예를 들면 이렇게 목티인데 목폴라인데 이거 안 접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센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고 왔잖아. 이러고요? 이러고 왔었어 이러고. 이게 되게 그 영화 배우 모먼트 같았어. 아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무한의 주인에 나옵니다. 이게 무한의 주인에 이렇게. 아 이거 약간 좀 너무 중2병 아니에요? 중2병 같긴 해. 네. 그리고 약간 안 좋은 점을 얘기하면은 예. 마가치 마가치. 얘 하나에 꽂혀서 네. 이 하나를 위한 코디로 들어가 버렸어. 다 얘를 도와주려고 네. 얘한테만. 얘를 도와주려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주인공이에요. 걔 그 버릇 나빠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가 주인공 깜은 아니다. 아 얘가? 네. 주인공 깜인데? 한 벗어봐요. 주인공 깜은 아니다. 한번 아우터 벗어봐. 근데 톤을 참 잘 맞췄다. 아 근데 괜찮네. 여기다 일수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면 괜찮아. 이렇게 일수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일수 가방. 거기 이 아우터 한번 입어볼래요? 이 색이 지금 톤이 맞아가지고 평소에 이런 옷 안 입는 사람인데도 참 잘 입었다.
아, 이, 이거 좋은데? 이게 이 색깔 되게 어디에도 잘 어울린다. 그러게요. 이거 멋있다 이거. 완전 카키가 아니어서 그런 거 같아. 됐어? 괜찮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착맨님이 입은 게 예. 되게 옷 잘 입는 사람의 그 조합인 것 같아. 옷 잘 입는 사람처럼. 무난한 걸 안 해. 옷 잘 입는 사람은. 아, 포인트를 하나, 주인공을 하나 넣잖아. 나 너무 또 무난하게 접근했어. 근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예, 예. 단점이란 게 있어요? 본인의 신체를 예. 간과했다. 아, 어떤 부분이요? 하체가 퉁퉁인데 아.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쫑기니까 아, 좀 꼴리기가 싫거든요. 아, 오우. 예. 응. 아야야야 괜찮아요. 예. 그래서 원래 4점 주고 싶었는데 예. 와 끝났네 그러면 뭐. 반개 깎을게요. 아, 아 되게 잘 깎고. 그러면 주는 사람이 깎고. 3.5면 세 개 반. 주민 작가님 두 배를 넘네요. 그쵸. 주민 작가님 한 개 반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네. 이거 아우터 부문이고 네. 클래식 맞습니다. 부문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클래식 부문도 한 번 더 하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코디해드려도 될까요? 코디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아 이번엔 내 센스를 또 한번 한 번 더 가고. 지금 붙었다. 원래는 우리 원래 계획은 해주는 거였는데. 한 번만 더 하고 또 코디해줘. 알겠습니다. 자켓 버전으로. 자켓 버전 한번 가. 코트 버전. 자켓이랑 코트 버전. 우리 입었던 거 다시 깔아놓고 입을 수도 있을까? 그것도 뭐. 그러면은 이거 아우터만 제가 갖고 있을게요. 이건 안 입으실 거 아니야. 여기다 놔줘. 이건 약간. 잠깐만 그러면 오늘 침맨이 입고 와도 이 자켓도 껴? 껴.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저 주호민 작가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내 거라서 반납하면 안 돼. 네. 반납해야 되니까. 네, 끼지 마. 이거 안 입을게. 네. 자, 고르세요. 나. 침착맨 이 사람 심판이랑 유착 관계 아님? 지금. 아니야, 무난해. 안 돼, 이걸로. 내가 봤을 때. 이게. 예. 주 작가님이. 안 돼, 무난해. 아니 동천도 의견 있으면 줘봐요. 작가님이 니트를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좀 뽀얀 거. 뽀얀 거. 아니 뭐 이기면 어떠고 지면 어때요?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아 여기에 여기는 아우터는. 아니 이거 어때요? 안에 있는 거? 안에? 반지버. 반지버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근데 여기에 셔츠를 하나 입자. 어? 나 이거 입을래! 멋있다. 어이구! 멋있다. 장난 아니야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아! 잠시만! 어! 이것도 이쁘다! 멋있다. 얘도 이쁘다! 이거 입을래! 이거? 노르딕! 노르딕 무늬 이거. 두 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노르딕. 뚫렸어. 잠깐만. 노르딕. 근데 안에 셔츠 하나 입으려고. 아, 이봐. 결국 도와주시네요. 왜냐면은 작가님은 니트가 예.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이 그래. 그 전문가 도움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아 그래. 그래. 도움 받아. 어떻게 해요? 작가님 저, 취향으로 가자 이거는. 저 이거랑 그러면은 요거 괜찮아요? 잠시만요. 여기서 예. 이거, 아. 이거 안에 입자. 이 조합. 이거 안에 입자. 이 조합? 바지는? 바지? 바지. 바지도 명해 보이는 거 입자. 그래 청이 난방이 좋네 여기 그래. 영해 보인다 좋네 좋다 이렇게 좀 눌러주자 그 마지막에 눌러주자. 코트는 자꾸 눌러 코트는 이거 입고 여기 와서 하나씩 입고 오케이 거. 알았어 네. 일단 이거 입고 올게요 출발 예 창리는 아무래도 1라운드에서 한 게 있으니까 실험 정신으로 가는 게 어때요 실험 정신으로 가야죠 저는 항상 실험이에요 네. 저는 항상 오늘을 살아 뭐가 실험이에요 모든 게 싫어. 아, 모든 게 싫어요? 저 같은 경우는 후드에다 자켓 같은 걸 연결하는 실험적인 건 어때요? 후드에다 자켓. 보통 안 입거든요. 야, 미쳤네, 이 사람. 후드 자켓 실험. 후드 자켓. 평상시 제가 후드를 많이 입긴 하지만 네. 요 색도 있긴 해. 후드 자켓 실험은 또 이런 니트 반지법은? 좋아. 그러면은 야, 나 진짜 나 아, 아니다, 오빠. 오빠! 어? 오빠 이거 입어라. 이거 입어? 이거랑 이거 입어라. 이거 귀엽다. 오! 안에도 뭐 있네? 안에도 있어. 아 이거 어때? 이 체크 난방에 이거 이 후드를 입어.
체크난 방에 후드 입을 거 아니면 반지법 입을 거? 아 이거 반지법. 반지법 입어. 여기다 이거 반지법 입어.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입어. 한 번 더 입을게. 코트를 입어봐. 그러면 이 검은색을 입어. 검은색을 입어? 검은색을 입고 그 위에 코트를 바이바? 마무리해. 요걸로 마무리해. 야, 네 개, 네 개 입기. 어? 꺼내? 꺼내, 꺼내. 알았어. 네 개 입기. 어때? 그러면은 셔츠에 반지법 입어. 뒤졌다. 빈폴 뒤졌다. 네 개 입기. 셔츠에 반지법 입어.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이 자켓도 입어? 자켓 들어갈까? 들어가. 그래? 그리고 여기다, 이, 여기다 이걸, 이걸 입는 거. 알았어. 뒤졌다. 바지는? 바지는 그냥 청바지 입을게. 청바지 입으세요. 오늘 입은 거 입지? 오늘 입은 거 입을게. 자, 이거 내가 봐. 뒤졌다. 오늘 빈폴 재산 날이다. 자, 들어갑니다. 네. 네. 귀엽다. 아,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빈폴입니다. 네. 이 노르딕 무늬 참 겨울에 좋지요. 이거 딱 입고 코코 한 잔 마시면 딱 겨울이지요. 재즈 들으면서 말이죠. 잠깐요. 여기를 예. 이렇게 좀 잡아보셔. 잡아보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밑에 좀 튀어나왔는데 이거 야, 이거 약간 이효리처럼 이렇게 네. 나오는 건 어때요? 네. 괜찮은데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나오는 거 좀 이상한데? 여기를 예. 이렇게만. 이렇게만. 아 이렇게 살짝 접어? 네. 이렇게만. 아, 알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살짝 접었어. 어, 손님 잘 어울리신다. 아, 정말요? 네. 빈폴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예. 준비한 게 예. 첫 번째 아우터입니다. 아, 네. 근데 좀 작나요? 아니요, 딱 맞는데, 아, 나 이거 네. 본 것 같아요. 남친 룩, 남친 짤 그런 데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입고 다니던데? 아니면? 네. 어, 모자 달린 코트. 어? 야 이거. 모자 야, 달린 코트. 혁명인데? 네. 코트에 모자 달리다니. 이렇게 누빔이 돼 있어. 어. 나 이거 누빈 거 좋아해. 깔깔이 느낌. 귀엽다. 이거 뒤에 귀엽다 이거. 뒤에 귀엽다. 작가님 이게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정말요? 네. 이거야? 급식 같다고요? 귀엽다. 아니, 모자 달리니까. 아 이거 좋은데요? 네. 아니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예. 작가님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하나가 있어. 아 그래요? 네. 아, 이 집 장사 잘하네. 한번 입어만 보셔. 아 예예. 예. 입어만 보셔. 입는 예, 거 예. 돈도 안 들잖아. 예. 아 그럼 돈도 안 들죠. 입는 건 돈도 안 들죠. 네. 그럼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네. 여기 그냥 딱 아,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깔끔쟁이 네, 입어만 보셔. 아, 근데 떡볶이 어떻게 먹어? 떡볶이 못 먹어. 아, 근데 예. 아, 여기가 좀 베이지고 얘가 아이보리니까 예.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 입었던 코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나 두 번째 게 모자 달린 거 괜찮아. 모자 달린 거? 모자 달린 걸로 한 번 더 입어보자. 예예. 예. 네. 이게 가격도 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빈폴이 삼성물산이잖아. 아 그래요? 네. 아 참. 삼성은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럼. 바로 저기 수능 보러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수험생 룩인데? 또 예. 단추가 안 보이게 히든이에요. 아 그런데 한번 잠가볼게요. 네. 이게 히든이라서 되게 잠가보셔. 되게 또 깔끔쟁이가 되네 이거 잠그면. 왜냐면 안에 패턴이 많은데 밖엔 패턴이 없으니까. 아휴. 이게 이 부분이 참 귀염직한. 아 깔끔하네요. 길어서 불편하진 않으시죠? 수도사 같다고 하는데. 수도사 처네. 예? 그걸 좀 짧은 걸로 드려볼까요? 아니 이거 모자가 근데 쓸 수 있는 거예요? 모자요? 모자 쓸 수 있죠. 아. 아 쫑긴. 이 사람 완전 투머치맨이다. 아 이거는 과하다 과해. 카우보이 카우보이. 과해 과해 내가 봤을 때. 좀 과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입는 거. 투머치야. 네 개. 그러니까 나 패션으로 해서 운동을 안 했어. 왜? 운동하면 몸이 커져서 못 입잖아. 아 옷을 많이 입으려고? 욕심쟁이야 투머치맨. 투머치하게 가는 거야. 온 무게만 15kg야. 투머치. 여기도 하나 있고. 괜찮네. 여기 그거 있다.
몸이 두꺼워지면서 뭔가 그 허리끈 어? 부자의 느낌 있잖아. 있어, 부자. 있어. 크리스마스 그 90년대 외화에 등장하는 어? 나도 부자로 갈래. 아, 90년대 그 외화에 있는 또. 아,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어? 다시 또 잠바 찾아온다. 잠깐만. 난 이런 게 좋더라고. 셔츠도 빼면 안 돼. 이거 네 개가 들어가요. 아니, 그거 왜 셔츠 빼요? 네. 아니, 그거 빼요. 아, 이것저것 코트? 입어보는 거예요. 어, 코트. 코트 편이잖아요. 아, 코트. 코트로. 코트로. 두껍게 가요, 두껍게. 알았어, 알았어. 코트가 이게 세겸을 하면은 이게 네. 그게 안 돼. 몸이 얇아서 이게 두껍게 가, 두껍게. 여기도 살짝 잡고요. 요거, 요거 좋은데? 이거 자다 닫아볼까? 오, 닫는 거 좋다. 목을 닫아. 어, 그거 괜찮은데요? 목을 닫아. 더 답답하게. 이건 뭐죠? 어, 얘는 새로운 옷이에요? 얘는 베이지 톤. 어, 예, 예. 너무 많이 입어봐서 이거 미안해지네. 이거 사야겠는데? 사야 돼. 하나는 사시겠지. 이제 사야 돼. 이제 아, 사시겠지. 이제 사야 돼. 사야지. 작가님 이 깔끔한 것도 괜찮은데요? 사세, 사세. 그러네요. 응. 사야지. 그렇게 입었으면 사야지. 응. 이게 요즘에 코트가 이렇게 예. 나그랑으로 이렇게 절개가 안 들어가고 나그랑이 뭐죠? 아, 이렇게 어깨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어깨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깨가 좁든 넓든 다 맞는 거야. 아, 어차피 내려가니까. 당신 코트도 그렇네. 그러네. 나그랑이네, 어. 나그랑. 아, 그러네. 밀정 같다는데요? 네? 밀정. 그때 그 고풍스러운 느낌도 사는 거 약간 네. 그런. 밀정. 어 형, 형도 좀 약간 밀정. 약간 우리 셜록 홈즈랑 왓슨? 그러네. 좀 약간 우리 네. 외국 사람 같다. 베이커 스트리트? 네. 우리 외국 사람 같아요. 홍콩 사람들 같아. 네. 여기서 딱 이렇게 딱 놓고. 괜찮네. 이쁘네, 두 분 다. 여기 원래 이렇게 파이프 담배가 있어야 돼. 네. 아. 파이프 담배가 있어야 되지. 담배를 어, 끊었기 담배 피실? 때문에. 끊었기 때문에. 응. 자, 그러면은 그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점수가 있어요? 서로를 한번 평가해 주시는 거 어때요? 저가 봤을 때는 진짜 억가 거르고요. 사겸, 사겸. 좋은 옷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아. 과유불급. 아. 이것도 좀 너무 엉성하게 맸고 아, 이거 아니 잠겨. 무슨 아니 무슨 전쟁터 나가 총알도 못 들어 이거는 어때 이거는 과유불급이야 이거 약간 어떤 이게 느낌 멋있는데? 나냐면은 어? 양파야 양파 이거는 엄마 손파이 느낌으로 그 업체에서 옷 준다고 하니까 예. 어떻게든 낑겨 입은 느낌 같아요 마트리오시카야 이게 만약에 이게 또 없잖아 네. 이게 또 없으면 이게 흰색으로 아예 너무 커져서 이걸 또 한번 싹 덮어서 이렇게 딱 흰색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열고 다녀도 흰색을 만들어주는 거야 모양을. 이렇게.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가고 싶어요. 이제 어떤 겨울에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막 따뜻해. 네. 벽난로도 있어. 막 캐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딱 벗으면은 나오는 이 노르딕 무늬. 아 따뜻하게. 이 사람 겨울을 사랑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되게 그 백운호수에 예? 엄청 큰 예. 땅 카페. 땅이랑 카페랑 막 여러 개 막 그 백숙하는데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유지 같아 지역 유지. 아 닭 삶아줄게 오세요. 예. 저는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은 예. 요 요게 겨울에 확실히 좀 치트킨 것 같다. 그쵸.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무늬를 좀 보여줄게요. 이런 패턴입니다. 패턴만으로도 이렇게 뭐 따뜻한 느낌이. 문의 결정. 절로 나. 이거 전나무. 이런 거.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 작가님이 이렇게 뽀얗고 좀 하늘색 아이보리색 이런 게 잘 받아. 아 그래요? 맞아. 그리고 네. 바지도 좋아요. 요 니트 한 번만 도전해 볼게요. 네. 아, 이거 계속 걸려? 그것도 참 귀여웠어. 근데 이제 제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예. 호민 형이 땡기잖아요. 예. 좀 위험해요. 왜요? 형이 마음에 든 디자인은 좀 위험해. 아, 내가 안목이 없다 이겁니까? 아니, 안목이 없다기보다는 예.
위험한 거 좋아요 좀 약간. 아, 요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도전 여기서 바로 가나 있겠습니다. 속에 입었으니까. 그리고 침착님님은 말씀드리면 예. 참 과유불급이란 말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넘겨.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기. 침착할 때 이렇게 돼. 게임 캐릭터처럼 여기서 당신이 제일 위험해 보이는 거 알죠? 등장할 때 여친이 딱 있어. 여친 아씨 왜 이렇게 안 와? 나 이미 멋있어. 나 이미 멋있어. 어 와 형 형 마블 캐릭터다. 마블 캐릭터 자슬란 그거 같은데 그거 매드맥스 아 마블 캐릭터 같아. 이미 멋있어. 어 워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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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네요. 어 나 이거 좋은데요? 어 이쁘다. 누가 셔틀콕이라고 하는데요? 아 봐봐. 걸러 걸러. 봐봐. 아니 셔틀콕이라니 사람한테. 딱 이쁘다. 어때요? 딱 이뻐요. 딱 이쁜 거 맞아요? 네 작가님은 확실히 이런 니트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셔틀콕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에이, 그거 노린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나 진짜 멋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입은 거. 근데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아니 멋있는 건 아니고 되게 옷 잘 입었다. 아니 옷 저 사람 옷 되게 잘 입는다. 아 옷 되게 잘 입는다. 네. 아 사실 멋있는 류는 아니잖아요. 예. 니트가 너무 귀염 뽀짝한데. 약간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 그 피아노 위에 놨던 그 흰색으로 뜨개질한 느낌이 나. 뭔지 알지 말라고? 그때 유행했었어. 아, 나 뭔지 그때 알아. 유행했어. 뭔지 알죠? 아, 나 뭔지 기점토로 알아. 알아. 아, 만들고 아, 그러니까 얼기설기. 어, 막 그 뭐지? 막 어. 뭐 포도 같은 아니, 근데, 거 해가지고 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게 완성이 아니야. 여기서 이거 걸쳐야지 완성인데. 이것도 살짝 보여야지 이쁜 거라서. 진짜 저 코트가 예, 무난해요. 예. 아, 그럼요. 예. 이쁘잖아요, 이제. 어, 좋아, 좋아. 어. 예. 괜찮다. 어, 좋아. 느낌 있네. 느낌 있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치고 싶다? 그럼 파워 셔틀콕. 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짜잔. 짜잔. 두둥 등장. 저 사람들이 와! 와! 셔틀콕. 자. 아니, 덥지 않아요? 안 더워요. 그거 저 세 번째 입은 거 좀 벗어봐요. 아 원래 멋부리려고 어. 더운 덮는 거야. 저 세 번째 거 좀 벗어봐요. 네, 세 번째 거는. 아니, 완성인데 이게. 야 이것도 저 어떻게 낑겨 입었대? 어떻게든 이거 아 원래 패션은 네. 원래 근데 이 안에 아 훨씬 낫다. 근데 이 체크 난방에 요거 이쁘다. 그냥 이렇게만 낫다. 입은 거 되게 괜찮다. 남편 룩이다 진짜. 요거 좋은 남편 룩. 오빠 괜찮다 이거. 이거 위에 이거 괜찮다. 이게 좀 허하잖아. 나 약간 허해 이거는. 너무 하얘 하얀 세상. 그러니까 그 이런 무늬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요거? 어. 아나 지금 나 마음에 딱 드는데 지금 내 상태. 요거? 아까 그 니트보다 이 니트가 더 마음에 드세요? 예, 이게 더 좋은데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면 잠깐 그 니트 벗어보셔. 저요? 네. 또 벗어요? 네. 나 주임. 아예 입는 김에 다른 것도 입어볼라. 아 알았어. 결국 다 입네. 이거 약간 스크린 골프 데이비. 같이 치러 다니는 사람 같거든요 이거. 아, 주임. 안녕하세요 주임입니다. 오. 이거는 오. 오 다른 주임. 이건 차장 주주임. 근데 막상 이런 게 되게 잘 입어진다. 아 주주임. 오빠는 주임. 짧은 패딩이 별로다. 나? 살짝 엉덩이 게리는 패딩이 낫겠다. 나는 어 여기 많아 패딩 두 개 더 있어. 나는 그 이제 미녀 금발이 너무해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 괜찮아. 나 금발이 너무해. 어. 어때? 그 개랑 달렸네. 저 마지막 승부 이걸로 걸어봐도 될까요? 어. 포근한 걸로. 정통 니트요. 정말 정통 니트. 피셔맨 니트. 예. 갑니다. 잘 입었다고. 왜 이렇게 길지? 여자 건가? 여자 길더라고요. 아니 이게 약간 그, 옷이 큰 옷인가? 길어? 약간 원피스처럼 입으려고. 아 이게? 예. 아 그리고 하이를 안 입는다고 이러고 돌아버렸네.
미쳤네. 사탄 들렸어? 아니 사탄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아니 그리고 또 이거 입어야 되는데 이 끝이 아니래. 아 보는 내가 너무 더워. 보자마자. 오빠 우리 창문 좀만 열자. 더워 죽을 것 같아. 소음 들어. 안 돼. 패션은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깔끔, 깔끔. 어, 좋아, 좋아. 그러니까 이 코트가 특이해요. 코트야. 네. 아니 답은 코트야. 왜 멋쟁이들이 겨울에 패딩 안 입고 코트 입는지 알겠어. 얼죽고, 왜냐면 이쁘니까요. 이쁘긴 이뻐요. 예. 아니면은 여기 마법 패딩 한번 입어보실래요? 마법 패딩이요? 네. 야 오늘 올 겨울에 입은 옷 다 입어보네. 자. 나쁘진 않죠? 예, 이. 아기. 색이 그냥 참 잘 어울려요. 네. 손님이 옷빨이 잘 봤네요. 이 목에 이 두툼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시보리라 그러나요? 이게 이쁜데요? 네. 리프. 아 리프라 그래요? 네. 잘 어울리신다. 깔끔해요 옷이. 정찬님은 뭐 안 입어봅니까? 저는 이거랑 맨투맨 하나 더 보내줬어요. 아 맨투맨. 네. 이거 어때요? 남친룩. 아까 그것보단 괜찮네. 벌파여서. 어, 남친이. 요즘 노출에 관심이 많네. 여기 뭐 하나 있어? 카라가 있어야 예쁠 것 같은데. 이미 그 톤이 달라요. 타가지고. 그러네. 어, 그러네. 여기가 이미 옷이야.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볼만하다. 볼만하다고? 볼만. 아까 그거는 그게 더 낫는데? 너무 헐빈했는데. 이거 여기다가 셔츠 하나 껴놔. 여기다 이걸 한번 하면 어때? 실험적으로. 한번 더 이거야 이거. 어? 어때? 털에 털. 이 뭐야 이 뭐야 자 그러면은 이 나 뭐야 이 체크에 체크 셔틀컵으로 해서 패션을, 완성하자 패션을, 패턴을 완성하자. 오빠 그러면 얘를 안에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다 덮이잖아. 어어 아씨 그리고 아 더워. 근데 나 이렇게 하니까 문신한 거 같아. 그거 같아. 그 바스코인가? 몰라. 그거 있잖아 외모지상주의에 나오는. 아 알아. 번너클. 번너클. 이 연행 되고 있는 것 같아. 연행. 어? 미쳤어. 우리 그러고 있어봐. 알고? 네. 장난 아니다. 이 듀오는 위험해. 위험해. 진짜 위험하네. 아 이거 잘 맞네. 요거를 벗고 요거를. 아 덥겠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작가님. 예. 작가님 그 니트 벗어보셔. 또요? 방금 입었는데요. 이 자켓 한번 입어봐봐요. 예. 맨살에도 니트 입나요? 보통 맨살에도 니트 입어요? 니트 입는 사람 있죠. 맨살에? 응. 그런 거 따가운 걸 저 너무 교수님 같은데요? 형이요? 예. 교수님 나이야? 오빠 이것도 괜찮다? 작가님도 자켓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응. 이거는 진짜로 진짜 교수님 같아요. 자넨 낙제일세. 어 이거 그거잖아. 응? 진짜 아까 탐내던 거 형이. 어? 내 거 계속 보면서 탐내던 거 이거. 어 근데 또 다르네요. 야, 근데 니트 입다가 아니, 그거 입을까 없죠? 옷 입으니까 시간 가지 모르겠어. 지금 3시 넘었어. 재밌다 이거 옷 입는 거. 이거랑 이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힘들어. 난 최종 승부 이걸로 할래. 자 이제 승부 옷을 여기 그 레전드에 나와 이거. 네. 아니면은 작가님 앗살이 이건 어때요? 저요? 아까 발견하긴 뭐요? 했는데 뭐요? 이 니트랑 가디건이 세트예요. 어떤 이게 니트라? 부자들이 이렇게 입잖아요. 아~ 부잣집 아주머니들이 근데. 어 이게 남자 옷이에요? 네,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만져볼게요. 아 그럼 이걸로 마지막 승부? 응. 알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응.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세트 발.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세트 발이에요. 야 여기 있는 거 결국 다 입는구만. 어. 오빠도 다른 거 입어볼래? 오빠 후드티 입어볼래? 아니 끝. 끝? 오케이. 아 많이 먹어.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그거 뭐가 패딩폰 그거 아닌가? 여기 어 패딩 있거든 뒤에. 아 그래? 패딩 모자. 이거는 패딩도 이거 살짝 스타일리시하게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로 딱. 괜찮네. 근데 이게 최선은 아닌 것 같아. 이 니트 때문에 그런가? 차라리 아까 그 브이넥이 낫다. 아까 내 사중이 좋지 사중이. 아 기분 나빠. 아 왜 기분? 아니 입으라고 하셔놓고 왜 기분이 나쁘다고? 아니 진짜. 약간 그 예. 노지심님. 아니 그 무슨 할 그 레슬링복 입으신 아니 아니 아 이거 여기까지 근데 일수 이건 방금은 일수 가방 필요해 보인다. 원단은 좋죠. 아 되게 좋아요. 일수 가방. 네 되게 좋습니다. 다 우리 모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 예 어, 이제 너무 더워서. 그러면은 본인들이 예. 뽑은 그 최고의 픽 이건 안 해요? 아 해야죠. 제가 뽑은 최고의 픽은 네. 아까 사중주. 아 사중주가 최고? 나는 셔틀콕. 사중주 하는 게 없어. 네 셔틀콕의 코트. 셔틀콕? 셔틀콕으로 가요? 네 셔틀콕. 이거 셔틀콕 하지 마 이거. 왜? 셔틀콕. 이쁜데 왜? 너 한번 대봐 앞에. 근데 잘 어울렸었어. 너무 그 뭐라 그러지? 판타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나 그 느낌이 좋다니까 판타지 그 느낌이 좋아? 약간 베르세르크 느낌이 좋다니까. 전 작가님 맨 처음에 입었던 게 제일 이뻤던 것 같아. 그 눈꽃 니트. 아 눈꽃 그 무늬. 예. 그 이쁘지. 우리 앉을 때가 없네. 자 그럼 서서 할까요? 애초에 이거 카메라 올렸고 서서 하죠. 네. 가운데로 가서. 자, 우리의 대결은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시죠. 좀 뒤로 가죠. 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정말 잘 어울린다. 아. 김포리랑 작가님 주 작가님이랑 특히 니트류가 정말 찰떡 같았다. 그리고 오빠는 어쨌든 그 되게 정형화된 옷인데. 그거를 정말 실험적으로 재밌게 잘 입었다. 맛깔나게. 소화력도 그렇게 좋았다. 그렇게 좀 약간 총평을. 근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다. 상당히 고급스럽다. 무드가. 무드가. 자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은 남친룩 가능입니까? 그러니까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예. 이렇게 입고 오고 아까 그 사중주 그렇게 입고 나오는 거죠. 아 그건 좀 과했고 네. 사중주 좋았어 사중주. 좋죠? 일단 제 취향은 여기, 아까 여기. 그래도 아 여기 네. 아. 너무 실험적이었어요. 네. 당신은 예. 멋있긴 했는데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제가 사중주에 너무 그걸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집착한 너무 심취했어. 게 아닌가. 네. 너무 심취했어. 네 남친 룩이라는데요? 네 남친 여기 뭐예요? 어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아! 아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핀퍼를 아니 핀퍼를 네 남친 룩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원래 놀리니까 아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자 사람들이 짓궂다. 짓궂다 짓궂죠. 이렇게 입어봤고 지금 여기가 지금 난장판이에요. 지금 옷 옷판이고 이따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내기에 앞서서 또 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 큰 거 있죠, 큰 거. 큰 거 온다. 지금 빔폴에서 예. 어, 지금 침착맨 빔폴 모델이 지금 굉장히 뜨겁다고 그래요, 반응이. 그리고 이벤트를 소소하게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그 카드 내고 싶어 했잖아요. 아, 예. 포카가 나옵니다, 포카. 오! 포토카드? 포카가 이벤트로 한정판을 붙인 퀄 봐도 돼요? 예, 여기 있는데 예. 한정. 아. 100세트. 100명한테만 나눠주는 거죠. 근데 한 세트에 20장이 들어있습니다. 20장. 자, 근데 20장을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들을 한 장씩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네, 20장이 들어있는 한 세트를 나눠줘. 보여줘도 돼요? 네. 우리가 가려야 돼 얼굴. 얼굴 우리 가려야 돼. 네 얼굴을 먼저 보여주고 됐다. 아, 네, 어.
그리고 여기서 뒤에 이 번호 있는 거야. 이거 게임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공격력이랑 방어력 넣어가지고? 그거는 이미 네.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 카드로 끝나겠다 하면서 그 턴을 마치고 예, 턴을 마치고 가라 니트 가라 니트 예. 가라 바지 예 그거 하고 싶었는데 아 그건 아, 아니고 그냥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예. 카드가 있는 그럼 그 20장이 들어있는데 한 장 정도는 이렇게 프리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숨어야 돼. 얼굴 가려. 우리 돼. 숨어야 돼. 얼굴을 가려야 돼. 얼굴을 가려야 돼. 이 얼굴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그렇지. 잠깐만. 아 이렇게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다. 것이다. 뒤에는 이제 100개 중에 몇 번째. 그래서 나눌 것 같은데 이 이벤트 방법은. 뭐 나중에 추후에 네. 말씀드린다는데 아직 그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연구 중입니다. 예. 예. 뭐 파는 건 아니고. 싶다. 파는 건 아니고. 이거 레어네요. 진짜 이게 한정판이잖아. 이거 하긴, 그냥 이거 만들고 더 찍는 거 아니죠? 더 안 찍겠죠? 어. 뭐 이거 뭐 파는 것도. 더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옆에도 옆에 예. 두께가 이렇게. 갖고 싶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방법은 나중에 추후에 네. 이거 아마 유튜브에 편집 영상이 올라가면 그때 그때쯤은 정해서 댓글이든 뭐든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격력 방어력 어떻게 안 되나 아쉽네. 나중에 베도라지 카드를 한번 했어. 이거 보니 갑자기 땡기더라고. 아 베도라지 그 카드를 죽음의 메아리도 넣고 전투에 카드 게임 베도라지 카드 만들고 그걸로 달력도 만들자. 달력도 하고. 어.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감 한 말씀씩만 들어보죠. 남친 룩을 이제 빈폴로 남친 룩을 알아보겠는데 사실 제가 겨울은 정말 그 패딩 두 벌 잠바 두 벌로 버텼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그 빨간 패딩하고 그 초록색 항공 잠바 두 개로 버텼는데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나니까 좀 멋있게 입고 다녀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나이도 좀 있고 이제 경쾌해 또 그리고 옷이 멋있어요. 네. 그 버텼다는 거에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아, 이제 버틴다는 생각으로 가면 안 돼. 아 꾸며야 돼. 어, 입는다. 입는다는 아. 개념으로. 하지만 꾸몄는데 안 꾸민 것 같아. 꾸안꾸. 꾸안꾸로. 네. 그렇지. 저도 오늘 그 빈포를 통해서 남친 누구 연구해봤는데 확실히 그 좀 이거저거 매칭을 하면서 옷 입는 게 좀 재밌더라고. 지금 너무 우리가 너무 가나입어서 지금 먼지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 입는 거를 한번 그 취미 삼아 봐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통천님 일단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의 그 패션쇼를 직관할 수 있는 저희 같은 탑 모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예. 근데 되게 좀 고급스럽고 평범한 느낌이었다면 핀폴이 예. 재밌는 옷들도 상당히 많다. 아, 예. 네. 재밌어. 무난한 옷만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젊다. 경쾌하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빈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꺼요? 이거 멋있는데 진짜? 안 돼. 오, 그 선이 좋죠. 옷감이.